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휴가를 가기 전 올리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부산으로 갑니다. 잘 놀고 와서 또 영상을 열심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휴가 가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을 거는 무엇이냐, 바로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과 몽골, 몽골과 일본을 연결하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었어요.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래퍼 AK69과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 빅지가 협업한 라비러스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빅지는 이렇게 이제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고, 이제 몽골의 OG 래퍼고, 이제는 세계로도 돌려서 아시아의 여러 래퍼들과 많은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래퍼들과도 이미 협업을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행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행보들을 보이는 래퍼들이 좀 아시아의 여러 나라별로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 가면 F-Hero가 이제 비슷한 행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빅지와 비슷한 행보를. 그러면은 일단 먼저 오랜만에 또 AK69을 언급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제가 버즈인 리액션 비디오 이후로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버즈는 제가 아직도 굉장히 잘 듣고 있는 AK69의 띵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위러스 오리지널 버전이 한 달 전쯤에 이미 올라왔죠.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이미 한번 봤었고, 약간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진한, 네, 약간 좀 프로듀싱 느낌이, 옛날 그 스카스토르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의 프로듀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코스트 바이브의 몽골 래퍼 특유의 그 하드하고 거친 그런 플로우들이 얼마나 이 곡에 잘 녹아날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제대로 본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번이 처음이라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K69의 Ravirus Remix featuring Big G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 일본은 예전에도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렇게 LA 웨스트코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로우라이더 차량들이 참 많더라고. 한국에도 저런 걸 소유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수라서. 근데 일본도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로우라이더 차량이 뮤직비디오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 사실 AK69은 음악 들어보면 되게 오리지널러티도 오리지널러티만 대중적인 코드의 음악들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몽골힙합 뮤직비디오도 보면 저런 자동차에 관련된 뮤직비디오들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확실히 몽골이라는 나라의 배경 때문에 몽골은 왜 초원이 많잖아요. 되게 시원시원한 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머슬카가 질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였어. 묵직하네요. 묵직한 플로우 좋습니다. 약간 오리지널 버전 뮤직비디오에 조금 더 첨가한 느낌의 비디오인 것 같았어. 69 플로우 딱 들어보면 되게 제가 예전에 듣던 일본 올드스쿨 래퍼들의 플로우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 예. 설명을 보니까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스모 선수가 뮤직비디오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웨스코트 바이브지만 플로우가 굉장히 하드하잖아요. 약간 좀 저는 이 곡에서 AK69의 플로우를 들으니까 약간 투팍을 오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런 신디사이저 소리 있잖아요. 이게 약간 스카스토르치 느낌이 났었지. 사실 이런 자동차 문화가 미국 LA에서 왔는데 일본도 오랫동안 이런 롤라이더 차량들이 워낙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아서 그런지 일본식으로 봐도 어색하지가 않아. 야, 몽골 투 재팬, 재팬 투 몽골. 오, 멋있네요. 옐로벅스죠? 봤습니다. 멋있다. 오, 마지막에 저 쓰리샷을 진짜 멋있었어. 야, 이거 보세요. 일본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몽골의 어떤 자연도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되게 멋있는데? 오! 맞아, 저렇게 말을 탈 수 있는 장면들은 확실히 몽골이파 뮤비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지. 예. 요즘 참 저도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도 되게 뿌듯한 순간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몽골과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지만 한국 아티스트들과 몽골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도 이제 점점 빈번해지고 있고 아시아가 이제 점점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힙합 미디어 채널에서 인터뷰한 에위치와 JP 더 웨이비 인터뷰를 보면서 에위치인가 JP 더 웨이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 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뭔가 미국에서 보여주던 그런 어떤 힙합의 어떤 멋이 있지만 아시아만을 보여주는 멋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멋을 보여줘서 뭔가 큰 거 한 방을 탁 터트리려면 아시아 여러 래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제가 얘기했던 얘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아시아 래퍼들이 뭔가 연대하는 느낌들이 계속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실력으로 보면 뭐 한국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 잘해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래퍼들이 상향 평준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곡을 작업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곡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더라도 아 절대 이 사람들이 재능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를 이제 낼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아시안 힙합 아티스트들만의 멋을 충분히 이제 보여주고 미국에서도 어필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몽골과 일본 래퍼의 또 협업이 굉장히 또 옆 나라인 한국에서 봐도 아 되게 보기가 좋고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